네, 안녕하십니까. 홍윤식입니다. 오늘은 렉스 엠베서더, 렉스 스플라이 코사에서 나온 엠베서더, 조조시 스테인리스 스틸 투피스 면도기죠. 체험면도 두 번째, 오늘은 단수를 높여서 4에 몰려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도날은 아스트라 그린 첫 번째 몰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요즘 그 봄철에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꽃나들이를 가기 시작하죠. 매화 꽃이 피고 해서 전남의 광양이라든가 양산의 원동 순매원 같은 곳, 네, 그런 곳에 이제 2월부터 이미 홍매화는 폈고 이제 백매화, 청매화, 산수유도 피고 그랬죠. 제 생각에는 이제 아리아나 에반스의 에이지안 플럼, 이 홍매화 같은 표지림 같은데 플럼이 매화도 되고 매실, 자두도 되고 매실도 되잖아요. 여러 뜻이 있는데 이건 작년과 재작년 했던 영상을 참고해 링크할 테니까 보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플럼이라는 이름이 붙은 비누 페퍼드 플럼 이걸 가지고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샘플 1온스짜리를 이제 틴 케이스에 담그죠. 정규 사이즈는 이제 이런 터브에 5온스짜리 찍고요. 그렇고요. 네. 페퍼드 플럼, 표지에도 좀 일본여인 같기도 하고, 페퍼드 플럼 하면은 후추를 친 자두랄까. 좀 자두향에 좀 페퍼리향, 그런 향이 있는 그런 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러쉬는 맥아더의 23mm 인정 프리소프트 마블 레진 핸들로 하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비누를 보면은 다크한 좀 깊은 이게 플럼 향이라고 할지 좀 페퍼리 향, 다크한 스윗한 그런 바닐라와 조금 어울려서 이제 그런 향이 나는데요. 샘플이 이만한 크기로 굉장히 크죠. 이런 자리 3.5달러 정도 스털링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샘플 사월의 비스켓 같기도 하네요. 아이리스 스프링 베스업으로 프리쉐이브로 하죠. 네, 그럼 레드링글 댕글 발라보도록 하죠. 제가 뭐 자두향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플럼을 매화라고도 하고 자두라고도 하죠. 마린 자두는 프룬, 건자두는 프룬이라고, 프룬 주스. 예. 양초, 캔들 또는 퍼퓸 향수 중에 로즈 앤 페퍼드 플럼이라는 게 좀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로즈 향도 좀 있거든요. 약간 다크한 로즈. 그래서 향조를 보면 플럼 그리고 페퍼드 콘, 그러니까 건조 후추에 말린 후추에 절인 소프트 절인 플럼과 또 바닐라 다크드 로즈에서 좀 흑장미 같은 짙은 로즈 그리고 패츄리 그런 향들이 힌트로 약간 있는데 캔들에서는 로즈가 많이 강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페퍼드 플럼 후추를 친 그런 자두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닐라 섞여서 맛있는 골만다한 그런 건 아니지만 다크 스윗한 그런 향이라고 하는데 독특한 조금 톡 쏘는 듯한 그래도 많이 쏘는 건 아닌데 저건 후추가 좀 들은 듯한 후추간이 되어 있는 그런 자두향이랄까 그게 비누 제목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탈로 베이스고요. 예, 스털링처럼 예, 그래서 레드도 쉽게 잘 되고 도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라 그린 첫 번째 몰린 렉스 앰베서더 오늘은 4. 여기는 좀 적혀있는 여기 모서리 있는데 4 밑에 모서리 빨간 점 윌그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2로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역시 부드러운 그런 면도감 네, 이 면도기가 인기 있는 이유를 좀 알겠네요. 생긴 것도 좀 이쁘게 생겼고 예. 가격이 295달러, 스탠드는 100달러, 합계 395달러. 그게 관세, 부가세, 관세까지 붙으면 배송비에 적어도 55만 원은 넘는
비용이 되는 그런 면도기입니다. 실제로 구입하신 분들 한국에 많은데 얼마 정도 드셨는지요? 한국 돈으로? 제가 조절식은 주로 처음엔 3, 2, 1 편화면도로 중간인 그렇게 해보고 좀 익숙해지면 4, 3, 1을 주로 많이 하는데 5 이상은 잘 안 하는데요. 오늘 4를 놓고 하는데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깔끔한 매끈한 면도감 느낄 수 있네요. 네, 면도감이 좋습니다. 아스트라 그린도 부드럽고요. 네, 1차 패스 아주 아주 매끈하게 많이 잘 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80달러짜리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80달러짜리 인도산 펄플렉시 황동 브라스인데 이걸 렉스 앰베서를 클론한 금연도기를 쓰고 있는데요. 금연도기도 제가 아쉬움 전혀 없었고, 근데 소문으로는 렉스 앰베서드가 단수가 더 높아갈수록 굉장히 날카롭다, 공격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안 맞아가지고 도로 내놓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지금까지는 4단까지로 써본 경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괜찮은 건데요. 5, 6단은 제가 잘 안 쓰니까, 다른 조를 쓰면 되겠어도. 수염을 오랫동안 안 했거나, 면도를 안 했거나, 좀 많거나, 거칠거나 할 때는 5, 6. 더 효율적으로 밀겠죠?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장비과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 오로 한번 해가지고 어게인스트 해볼까요? 네, 이렇게 피볼까 오를 그래서 로즈 앤 페퍼스 플럼이라는 제목의 캔들이 많이 인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 면도라서 4에 이어서 5 다양하게 사용해 봅니다. 5인데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요.
동호인들이 렉스 앰베서더 많이 구입하고 있고 즐겨 쓰고 있는데 좀 이해는 갑니다. 효율적인 좋은 면도인 기능 이면에는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더만 제 혼자만의 견해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통해서 좀 클식 면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넓히고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면도 카페, 제가 이전에도 몸담고 있던, 요즘은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잘 안하지만 네이버에 KRC라고 Korean Laser Community KRC 제가 글에 링크로 소개를 해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가입을 해서 또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단위로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이렇게 위협적인 느낌 없이 또 아주 깔끔하게 면도감도 좋고 이런 거 좋네요. 네, 점멸 없이 2차의 표세 끝났습니다. 네, 알람 블록은 PAA의 No Sleep Grip 알람 노 슬립 그립,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밴드로 이렇게 테두리에 있죠. 네, 아스트라 그린원을 써서 그런지 중간 정도의 그런 공격성, 무난한 부드러움과 있어서 그런지 면도 느낌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패스로도 충분히 면도가 잘, 깔끔하게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콜드워를 렌즈 포드로 하겠습니다. F-shape splash, 크라운 앤 크레인은 스플래시가 발매를 잘 안 하고, 그, 밤만, 예, 발매인데요. 스플래시로 다른 걸 하겠습니다. 소 코멘드의 헤리티지, 애플 파이, 펌킨 파이, 피치, 캐러멜. 그런 맛있는 향인데, 플럼하고 좀, 페퍼도 플럼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이건 좀 골만한 그런 쪽이 가까운데 페퍼플럼은 골만하고는 뭐 자두 맛이라든가 그런 맛 그런 향은 아니었는데 후추를 친 자두 페퍼플럼 그리고 로즈 힌트가 약간 있는 그런 로즈 앤 페퍼플럼이라는 그런 캔들 향수하고 그런 걸 좀 비슷한 고마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그런 걸 안 접해봤으니까 밤도 저 코멘드의 헤리티지 FC 밤 사용하도록 하죠. 폴 플렉시 두 번의 면도로 충분히 오늘 아스트라 그린에 물렸는데요. 충분히 면도가 됐고요. 지난번에 3, 2, 현재 이어서 오늘은 4, 5 거꾸로 감수했는데요. 양극단에 1과 600으로 다 시도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뭐 위협적인 그런 느낌도 안 느꼈고요. 그 대신 더 깔끔하게 뭔가 세련되게 면도가 잘 돼서 금전적인 여유만 허락한다면 갖춰놓아서 후회될 건 없는 건데요. 이제 저는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펄 플렉시를 가지고 있죠. 펄 플렉시 $80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건 렉스 앰베서더도 역시 제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누로 썼던 크라운 앤 크레인사의 미국의 페퍼드 플럼 향이 좀 짙은 그런 플럼 향, 페퍼드, 그러니까 후추를 친 그런 플럼 향, 이제 그런
탈옥에서 예쁘는데 그게 약간 다크한 그런 로즈 향이 힌트로 약간 들어있고 배출료와 함께 예. 그리고 바닐라의 다크한 달달함 다크한 그런 스윗함이 뭐 골만하게 스윗한 게 아니라 그런 게 같이 향조가 섞여서 좀 독특하게 페퍼리한 그런 플럼과 바닐라 같은 향으로 또 로즈도 약간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매화 시즌이라서 에이지언 플럼 같은 플럼이라는 단어를 쓰는 여기는 홍매화가 표지되듯이 에이지언 플럼은 플럼과 드라이드 프루츠 또 특히 토바코와 통카빈 커피 이런 거 바닐라 이런 것들이 주로 섞인 그런 계통의 향이라면 이거는 이제 페퍼드 플럼 바닐라 그리고 로즈 파츄리 그런 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이 무난하게 뭐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렉스 앰베서더 4, 5단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면도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점일 없이 깔끔한 면도 좋은 역시 좋은 면도기구나 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견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맙겠네요. 아울러 우리 한국에 크래시 면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한 데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 시청 또는 네이버 카페 하면 네이버잖아요 그죠? 그게 KRC 크래시 면도 카페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 나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대부분 고참들은 좀 그 참여하기를 좀 끌리고 좀 뒤로 물리고 새로 가입한 분들이 또 새로운 이제 물품들 용품도 구하고 궁금증도 많고 용품도 구하면 또 한번 포스팅도 하고 싶고 그렇게 카페의 그 생리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면도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그래서 재미있는 면도 취미가 될 수 있는 그냥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라 면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재미있는 그런 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클래식 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